자, 통계는 했고요. 이제 도형의 기초에서 풀이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고 하면 돼. 얼마 안 틀렸고 금방 할것 같아. 이야, 이 뿌듯한 다 동그라미. 어떻게 된 거야? 업그레이드됐어. 자, 다음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할 때각 X와 각 Y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평행하는 게 L과 M이죠? 그럼 서로 억과 동의역각이 같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X는 쉽게 찾을 수 있네. 얘랑 얘 평행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얘가 45도잖아. 그럼 얘몇 도? 45도. 45도. 그래서 X 45도는 맞아. 근데 Y를 한번 찾아볼까? Y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또 Y는 아 맞아 이거 Y가 몇 도야? 이거 아, 여기 Y네, 여기가. 네 그러면 나 이렇게 이거 코딱지만큼. 그럼 여기가 60도지? 110 No, 아니다. 120도구나 아 여기가 120도죠? 그럼 여기가 몇 도? 이 안쪽에? 120도 120도. 그래서 선생님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크게 그릴게. 이렇게 되죠? 이 부분. 여기가 몇 도? 120도 120도. 45도 그럼 여기가 45도. 그럼 얘몇 도? 그러면 15도겠죠? 15도야? 네. 이게 165도니까. 그죠? 얘가 15도다. Y가 15도네, 15도. 답은 30. 잘안 보이면 이렇게 크게 그려서 하세요, 부분만. 자, 15번. 다음 그림의 직립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B와 평행한 모서리는 3개이다. AB와 평행한 모서리는 뭐뭐 있어? 이거. 너 모서리. 평행. 그냥 모서리? 평행은 이게 평행이야. 이게 평행이야, 이게. 네. 어? 여기 평행한 게뭐 있어요? 얘와 평행한 거. 옆에는 이거. 이거. CD. 이거지. 그리고 또? 그리고 이거. 그치. EF. 또? 이거. GH. 이렇게 세 개야. 이해됐어요? 네. 평행은 세 개이다. 맞죠? CD와 수직인 모서리. CD와 수직인 모서리. 수직으로 만나는 거는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거잖아. 그럼 얘와 직각으로 만나는 뭐뭐 있어? 오, 맞네. 이거하고. 많죠? 얘 여기서 만나는 점이 뭐뭐? 씨. 12? 또? 씨, 이렇게. CD 두 개. 또? 이것도 이렇게, 두 이렇게. 개. 그렇지. 끝. 네 개. 맞잖아. 네. FG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FG 어디 있음? F. 이건 잘안 보인다. FG 여기 있네요. 이게 FG야. FG가 꼬인 위치는 평행도 아니고, 닿지도 않은 점이, 닿지도 않은 거야. 그럼 일단 닿은 거부터 다 삭제. 그럼 닿은 거 삭제. 아이, 얘왜 지우니? 얘랑, 첩보 다 떨어졌어. 얘랑 얘 삭제. 얘랑 얘 삭제. 평행이네, 삭제. 또 삭제해봐. BC BC. 또. BC 그리고 이거 그렇지. 그럼 뭐몇개 나와? 남는 거. 하나 둘셋넷 그렇죠. 네 개. 맞다. ABCD와 평행한 모서리. A, B, C, D. 얘 면이잖아요. 면과 평행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면이잖아. 그러면 면과 평행한 애는 이렇게 떠 있는 애들 중에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돼 있는 애들이야. 그럼 또, 뭐 하나 봐.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면 하나, 둘, 셋, 넷. 얘는 다 닿으니까 수직으로 만난 애들이야. 그지? 평행한 애들은 뭐가 있어요? 4개. 네 개, 맞아요. 이렇게 네 개가 있다. 여기까지 맞네. 답은 5번이네. ABCD와 수직인 모서리는 8개이다. 4개죠? 하나, 둘, 셋, 넷. 수직으로 만든 거. 4개. 네. 그래서 틀렸어요. 동료밖에 없어. 시험되었나? 자, 동영이 저 2회. 교집합인데요. 안 배웠으니까 패스. 다음 그림에서 X랑 Y 더하기의 값을 구하시오. 이건 산수 문제인데, 잘 생각해보시면, 얘네 둘을 더하면 몇 도가 나와야 돼? 180도. 180도. 그래서 5x-15 더하기 y 플러스 25는 180도.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xy가 안 되잖아.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를 또 써. 그래서 y 여기가 몇 도야? 이 각도가.
거기 y 플러스 25. 아, 아니다. 이건 이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얘랑 얘가 같다고 하면 되겠다. 막꼭지가 서로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5x 마이너스 15랑 3x 플러스 15랑 같은 거잖아. 이렇게 계산해 봐. 그렇지. x는 15 나왔어요? 그럼 x 15 넣고 이거 풀어 봐. 자, 이제 어떻게 할래? 얘가 6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는 거야. OX 플러스 Y는 몇 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OX 마이너, OX 플러스 Y는 몇 도야? 그럼 마이너스 15도 25 있으니까 계산해서 10 남죠? 10을 1로 넘겨줘야 되죠. 그럼 여기 몇 써줘야 돼? 170. 그렇지, 170 이렇게 해주면 돼. 아까 얘가 75라고 그랬어요, OX가? 그럼 다시 넘겨줘. 그럼 Y는 몇 도? 170에서 75 빼면 95. 95도다. Y 95, 아까 X 15 더하면 95, 100, 95랑 15 더하면 어, 110. 110. 시계가 3시 40분을 가르치고 있을 때 분침과 이루는 각종 작은 각수 크기 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각수 크기 잘 모르시면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3시 이게 3 40분이면 이게 9고 이게 6이니까 이게 30분이고 이렇게 잘라서 7, 8 그러니까 이게 40분이죠? 3시 40분이면 사실은 시침은 3시와 4시 사이에 어중간하게 이렇게 좀 있고 분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분침이 이렇게 40분을 가리키고 8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각중 작은 각이니까 요 각도를 물어보는 거야. 요 각도. 방정식 문제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니? 중에 이거 시계 문제 안 나온다는데. 시계 문제 안 나온다고 했어? 선생님 빨리 계산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얘는 몇 도예요? 얘는 일단 분침의 각도는요, 요만큼 온게 분침의 각도야. 얘는 분침의 각도에서 분침각에서 시침각 하시면 되겠어요. 분침각은요, 분침은 360도를 60분 만에 도니까 1분에 6도, 1분에 6도를 가는 애고요. 시침은 요게 30도죠. 30도를 60분 만에 가니까 얘는 0.5도, 1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3시 40분, 그러니까 40분 정도 갔다 치면 이게 3시니까 분침각은 일단 얘가 몇이니? 40이면 6, 4, 24, 240도를 받겠네요. 그죠? 시침각은요 90도 더하기 4, 5, 20 20도를 받겠어요. 그냥 빼시면 된다. 그래서 20, 240에서 114니까 130. 자, 16번. 정육각 기둥에 대해서. 이거 하나 있구나. 정육각 기둥에 대해서. 아,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 설명 계속하잖아. CI, 아니, 뭐야. AF와 평행 모서리는 4개예요. AF. 얘와 평행하는 건 또 뭐가 있어? 일단 CD 또 이거 바닥면도 봐야 돼. GL 또 IJ. IJ 이렇게 해서 네 개. 맞다. 1번이 맞는데? 뭐 혹시 있어요? 잠시만. 내 것도 끼워줘. 1번 추가. 어? 1번 추가해줘. 알겠어. 1번 추가. 자, 그렇다. 그 다음에 BF, H와 수직인 모서리는 두 개. BH는 어디 있어요? BH. 뭐 수직이 수직으로 만나야 돼. 그럼 얘는 수직으로 만나는 애가 뭐가 있겠어? 평 다른
수직으로 만나는 평면, 그러니까 요 평면과 요 평면에 해당되는 선분이면 되겠어요. 딱 닿은 애들. 그러므로 얘와 수직으로 만나는 애들은요, 얘. 얘. 인 거야. 네. 모서리는, 지금 모서리는. 나머지 얘는 꼬인 위치야. 안 닿잖아. 그지? 어, 얘랑. 어, 얘도 평행 아닌가? 어? 얘는 평행이 아니야. 얘도 꼬인 위치야. 이게 선과 선이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 이런 애가 있어. 근데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좀 어떤 관계야? 꼬인 관계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 모서리는요, 얘랑 얘 네 개. 얘 틀렸다. 면 CIJD와 평행한 모서리는 네 개이다. 평행한 모서리를 찾는 거야. CIJD와 평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던데, 여섯 개. 그러니까 세로로 있는 애도 평행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면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평행이지만 이렇게 돼도 평행이 될 수 있잖아, 선이. 그죠? 이렇게 생각해서 얘, 그 다음에 AF, J, L까지가 평행이다. 여섯 개. 이거 좀 어렵다. 이거 방금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FL, FL, K, E 가 포함하는 모서리.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포함하는 것은 완전히 이 모퉁이 있는 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FE, 그 다음에 EK, LK, 그 다음에 FL. 이렇게 네 개 있죠. 나머지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지만 포함하니까. BC와 꼬인 위치는 BC. 꼬인 위치. 꼬인 위치를 할 때는 항상 평행과 만난 점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선을, 그러면 얘 지워줘. 얘 지워줘. 만나고 있잖아. 그죠? BC랑 만나고. 얘도 지워줘. 얘도 지워줘. 얘도, 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애 지우고요. 평행인 애들 지워요. 이렇게 지워요. 네. 몇 개야? 그럼 나머지 세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보여. 넷, 다섯, 여섯. 이게 안 보여. 다시. BC와 꼬인 위치를 찾는 거지? 얘 삭제. 평행 삭제. 얘 삭제. 그죠? 그럼 이쪽은 옳게 됐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얘. 밑에 바닥면 4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옆면 4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윗면 2개. 그래서 10개. 야, 이거 어떻게 육각기둥 나면 어렵겠다. 10개. 자, 18. 다음은 직육면체 일부의 윗면의 수직을 잘라낸 거야. 오휴, 이거 뭐야. 개성해. 그럼요, JK와 꼬인 위치, JK. 얘와 꼬인 위치 있는 모서리 개수는 몇 개니? 평행과 만나는 점 다 지운다. 그럼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만났죠? 평행은 얘다. 얘 지우고. 그래서 얘 지우는 거야. 그럼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뒤에 점선. 여섯. 하나, 둘, 일곱, 여덟 개. 그럼 여덟 개네. AB와 평행은 모서리겠어. AB와 평행. 얘랑.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는 것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도 있다. 세 개. 아, 그것도요? 어, 아이키. 여기까지는 평행이죠. 세 개. 세 개라고 했을 때. 그럼 11개가 됩니다. 한 그림의 전개들을 접어서 만든 삼각뿔에서 모서리 AF. AF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야, 이거는 되게, 일단은 그림을, 입체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어? 일단 만나는 선분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얘랑 만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고, 정사면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으면 여기가 A고 하나밖에 없는데. 잘 봐. 얘가 A야. 여기 뭐겠어?
됐어요. 아니 여기 뭐냐고. 어, 이거요? 응. T. 그럼 얘, 얘는 A자, C자, E야. A, C는 같은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AF죠? AF. 얘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는 안 만나는 애들을 찾으면 되겠어요. 안 만나고 평행이 아닌 애들. 그럼 일단 만나고 평행이 돼 지우자. 만나는 애들 집어. 얘 지우죠. 네, 이거 만나잖아. 만, 얘 지우죠. 얘 지우죠. 얘 지우죠. 아, 네, 그럼 이 하나, 꼬인 위치 하나. 정사면체에서는 꼬인 위치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 그럼 퇴소 때.